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00편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100편 1절 5절까지 시편 100편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사 오늘도 주님 앞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우리의 생각은 이리저리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나 우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며 날마다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듯이 일정한 우리 하나님이 지구의 질서와 온 우주의 질서, 인간의 영육간의 질서를 만드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한 파괴자인 마귀에 속하여 우리가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사오니 질서를 파괴한 자 마귀를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만물의 질서를 잘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기에 주옵소서. 만물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며 우상의 재물을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기른 양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구약 성경에서 가장 보하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 갔다는 것 감춰져 있습니다. 욥기서 읽을 때 그것이 회개가 주제인 줄 알았겠어요? 알겠어요, 사람들이? 인내라고 그러지. 우리가 참 구약 성경에 그것이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왜? 죄가 뭔지를 모르면 회개 안 할 거거든요. 죄가 뭔지 알아야죠. 오늘날에는 율법이 없이 복음만 선포되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죠.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죄를 지은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지도자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타락하고 다 타락하는 거예요. 제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무진장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게 어리석은 판단이었습니다. 내가 율법 시대에 안 태어나고 복음 시대에 태어나서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 시대에 태어나면 제가 종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고 복음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시기를 잘 맞춰서 태어났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회개가 감춰져 있어요. 아담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고 가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아벨은 어떻게 하고 믿음으로 노아는 어떻게 하고 믿음으로 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그렇죠?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하고 계속 믿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는 몰라요. 제가 그 회개에 대한 비밀을 정확히 캐치한 다윗의 그 회개, 그것을 잘 모를 때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모를 때는 시편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근데 시편의 말은 시편의 그 찬송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의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용서가 되는지에 대한 그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시편 강해를 하다가 믿음을 발견해서 율법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강해를 했다는 그런 공부를 했다는 것을 신학교 때 들었어요. 그런데 시편 읽어보세요. 맨날 저는 이렇게 느껴졌거든요. 하나님 내 원수를 언제나 멸해줍니까? 악인이 악인으로 살아가는 거 심판해달라. 맨날 그런 얘기만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하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그런데 다시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야, 이 보통이 아니야. 그 영적 비밀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죠. 이 구약의 성경을 우리가 이 겉으로 보는 거하고 뒤로 이렇게 보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신약에는 이거 구약 성경의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하여 사람이 죄를 깨달았으면 제사와 회개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사가 강조되어서 나중에 말라기 읽어보게 되면은 제사장까지 타락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까지 멸시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제 말라기서의 마지막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장부터 신약에 들어와서 외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제자들에게도 나가서 회개하라고 그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더라도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이 사도들도 나가서 가장 중요하게 한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에 들어와서는 공개적으로 드러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회개라는 차원의 루터는 그걸 얘기를 했다고요. 그런데 칼빈이 이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믿음을 확 올려버리고 회개를 빼버렸어요. 종교개혁이 완전히 그걸 뒤틀어졌어요. 다시. 나중에는 루터도 칼빈을 따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회복되어진 이 회개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회개하라 얘기하지 않으니까 회개 안 해도 믿음만 가져도 구원을 받을 것처럼 그 욥이 그런 거잖아요. 제사만 드려도 그 제사가 뭡니까? 희생제물인데 희생제물은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속물로 오셨죠. 디모데전서 2장으로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결은 희생제물, 우리의 대속제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제사의 희생 제물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우리가 대속 제물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슨 대속 제물 되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 회개했던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살려주겠다 약속했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아벨의 제사 속에 담겨진 회개, 노아가 당시에 뭘 외쳤는지, 우리는 노아가 뭘 외쳤는지 잘 모르잖아요. 감춰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비로소 이 다윗 왕 때 그걸 딱 찾아냈어요. 정확하게 다윗도 그걸 몰랐죠. 자기도. 그런데 그 죄를 아파하고 죄 속에 실험하며 자기가 때로는 사람을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15세 때 벌써 내 마음이 아팠잖아. 사무엘에 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왜? 그는 혼자 있어도 나를 찬양하는, 부모를 원망하거나 형제를 원망하지 않는. 그러나 그도 한가하게 지위가 올라가니까 범죄하기 시작했다. 근데 범죄를 한 후에 그의 모습이 뼈가 마름같이 실망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다윗에게 회개의 비밀, 율법에서도 해결받을 수 없는 죄가 해결되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사실 회개해서 천국 간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고 여자의 씨,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속죄 제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거지. 신약에 와서는 그것이 제물로 오신 예수님 오셨으니까 회개가 이제 중요한 게 된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회개가 만천하에 드러난 거죠.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로 다시 회개는 사라지고 믿음만이 강조되는 시대로 다시 왔어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축소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보고 하나님으로 못 보게 또 바꿔져 버렸어요. 천주교에는 아기로 바꿔 버렸어요. 예수님.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성령님으로 바꿔버렸어요. 귀신을 성령님이라고 해가지고 초자연적 역사만 나타나면 무조건 성령님이 하신 거래요. 초자연적 역사만 나타나. 언제 성령님이 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렇게. 그런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까? 초대교회에 있습니까? 없는 건 다 가짜예요. 다 사탄이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이 속았어요. 심지어 제가 영적으로 밝다고 하는 사람, 그런 분들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저도 받아서 영적인 내 눈을 뜨기 시작하긴 했지만 사람이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자녀 들어가지 백성으로 안 들어간다. 그 가르침을 들었을 때 눈이 확 뜨지는 것 같았어요. 구약과 신약을 다르게 봐야 된다. 아니, 같게 봐야 되는데 다르게 봐야 된다는 그 말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그렇게 하니까 관점을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갑니까? 천국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이 답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우선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처소가 된다니까. 우리가 결국에 이 거룩한 흠없는 정절을 지키는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해야지, 신랑을 마기도 했다, 예수님도 취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암시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오직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정절을 지키는 여자, 정결한 여자 돼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면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이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신부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로만 보지 말고 더 크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도 불려질 수 있다는 거죠. 이 19장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면서 또 3절입니다. 3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인 진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냐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두 번째, 우리 그리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신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좀 이따 백성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7절 8절 읽어볼까요? 계속 7절 8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지금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장 11절부터 백보자 심판이 끝났어요. 근데 뭐하라고 8절을 또 써놨겠어요? 예수 믿는 자들, 지시마에 그리스도의 신부라 칭해질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질 자들, 7절에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자들 중에 8절같이 살고 있는 자들은 지옥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지옥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신랑 저 신랑 왔다 갔다 하는데 주님이요 그거 받아들이겠어요? 오냐 내 깨끗한 신부라고 받아들이겠냐고요.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비겁한 자들, 주님 모른다고 했다가 위험할 때면 주님 모른다 했다가 저는 그 시대에 안 살았어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할 때 안 살았어요. 대한민국의 99%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했습니다. 우상숭배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 대가가 북한에, 남북한이 그 우상 숭배했던 장소가 평양이었어요. 북한이 공산화돼서 70년을 지금 간 거예요.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저는 우상 숭배할 때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비겁했어요.
만약에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 상수들은 다 지옥 간 것입니다. 갔을 겁니다. 특히 주의 종들의 잘못은 더 용서가 없어요. 그 가르침이 맞다고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그런데 이 요한의 21장에 보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신분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들. 세 가지 신분이잖아. 그러면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백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고 신부라는 의미가 있죠. 신부라는 것은 정결한 처녀처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라는 것은 거룩성을 말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백성이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말하는 거예요. 백성이다. 왕의, 그 나라의 왕의 지도자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게 백성이라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백성.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그분의 통치의 영역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백성의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오늘도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어야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있다. 백성 아닌 거죠. 아들들이라는 말에 또 의미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아들들이다. 이 아들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낳았다는 측면이잖아요. 낳아야 되는 거예요. 낳아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그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였어요.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이분. 왜? 율법에 비춰볼 때 죄인인데 뭐 죄인이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그분을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왕의 인도를 잘 따라가면 된다. 그 생각이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생각이었어요. 계시가 그 정도 된 거죠. 그런데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종이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취급하신다는 것이 그 용서를 통하여 계시가 된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아냈어요. 왜? 종은 용서가 없다니까요. 범죄에도. 처벌만 있을 뿐이에요. 충성됨에 대한 보상도 없어요. 종은. 내가 살해하겠느냐 열심히 했다고.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비유를 보세요. 달란트 주고 간다 그 보상하잖아요. 몇 달란트 했더니 네가 몇 달란트 다 아들로 취급한다는 거잖아요. 종은 보상이 없다니까요. 당연히 할 일이지. 잘못하면 그날은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용서가 없어요. 이거 종이에요. 근데 다윗은 율법에 용서될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를 통하여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할 거나 암시를 받았지요. 우리도 그래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서 천국에 있구나. 자 마태복음 8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구약의 성도들인데 이 구약의 성도들이
천국에 앉는다. 이 앉는다라는 말이 원문의 뜻은 보면 식사할 때 비스듬히 이렇게 앉는 거예요. 누가 앉을 수 있어요? 주인이 앉을 수 있어요. 누가 시중 들니까? 종들이 시중 들 때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비스듬히 앉아서 먹는다 이 말이에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주인들은 다 앉았고 이렇게 먹으면서 한가 이렇게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종들의 시중 들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천국에서 그렇게 왕처럼 들어갈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는 우리가 나중에 종들로부터 섬김을 받게 되면 왕으로 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암시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뒤쪽에 넘어가면 그 땅의 왕들이 그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신분은 왕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이 네 가지 신분, 이 네 가지 신분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치 않는 것은 항상 하나님 백성이에요.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항상. 그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읽었습니다. 시편 100편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 너희라 할지라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를 그의 것이니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백성이다. 그분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목자를 따라서 계속하는 그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1절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픈 가장 내가 그 성경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더니 예수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오는 사람 제자들밖에 없었죠. 제자들도 끝까지 못 따라왔잖아요. 주님 죽인다니까 도망쳐서 누구 하나 빼고 사도 요한 하나 빼고 그래서 사도 요한 이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따르는 그 순교에 죽는 거예요. 요한만 순교에서 안 죽고 하나님 안 죽은 거예요. 왜? 너는 이미 나를 따라올 때 죽을 각오를 했으니까 너는 안 죽어도 된다. 그 사도 요한이 끝까지 안 죽어요. 다른 사람은 다 순교에서 죽어요. 그러면 주님은 끝까지 따라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들이라고 안 따라와도 된다. 나는 왕이라고 안 따라와도 된다. 이 땅에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섬김을 받는다고 그랬지. 우리는 그래서 종이라는 신분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가르침을 받을 때 구약의 성도는 백성으로 들어가고 신약의 성도는 자녀로 들어간다. 한번 그런 관점으로 잘못 딱 들어버리니까 그 관점이 떠나지 않는 거지. 우리는 종이에요. 또 다섯 번째 신분은 종입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항상 종이라고 그랬다고. 종이 아닌데 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시킨 대로 순종하겠다 이거잖아요. 우리는 분명 자녀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그러나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는 건 뭐냐?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백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다 했어. 왕으로 오신다 했다 이 말이야.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병고침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도 따라갔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다 변절됐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분만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사가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온 백성에게 그분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이거 따라가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이거 어쨌든간 따라가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분의 다스림 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하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으니 주여 저를 이끌어주옵소서. 그분을 목자로 모시고 그분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기르시는 양이요 그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을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율법에 없는 것도 회개를 통하여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사람이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걸 통하여 종의 신분이 아닌 아들의 신분이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줬지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 깨닫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백성, 그의 양이니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